분명히 오늘 무슨 노래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잠깐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가 잘 안 되네요. 하다 보니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젊은 여자 들려드리고 어떤 호텔 들려드리고 너무 많은 연애? 전화?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한 것 같아요.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마음의 애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 자주 오시나요? 앞으로 자주 오세요. 저도 처음 왔어요. 근데 영화도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좋네요. 많이 있다는 게 참. 왜냐면 제가 최근에 벌새 인간이 됐거든요. 벌새를 보고 벌새 말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도 벌새를 하고 있기에 약간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다 들려드릴 노래는 좀 최근에 만든 노래라가지고 하나는요, 아 또 약간 마음대로 할 것 같네요.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. 거기에 가사에 아 나중에 얘기할게요. 다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. 아 다 노래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들은 친구가 막 이런 거냐고 말했던 게 생각나서 전에 말씀드리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. 혼자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.
내가 사랑할 그 사람은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.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확률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. 확률. 저는 약간 되게 이제 애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희미하고 약간 이제 좀 그 뭐랄까요? 어쨌건 되게 희미한 것 같아가지고요, 저에게 있어서 애정이라는 거는. 그래서 뭔가 나와 평생을 함께 할 확률이 있는 사람을 뭔가 사랑하지 않았나 뭐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요. 왜 좀 확률 들려드릴게요. 사랑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지만